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인데요. 지금 요즘 이제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식요 품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무리수를 두고 밭에다 정식을 하려 그래요. 이게 한 65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게 식요 품종 뭐냐 흥국시드 강별이라고 하는, 이제 우선 이제 임시 이름 같아요. 임시명인데 강별이라고 하는 흥국시드 식요 품종인데 복합내병계고 조생종이고 호품질 다수학. 이게 이제 65일 됐는데 지금 이렇게 꽃이 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제 저기 보면은 고추밭 두둑에 지금 한 줄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한 줄이 한 175개 들어가니까 심어보고, 요즘 보면 이제 아침 기온이 뭐 5도, 내일은 뭐 5도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이후 또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면 되는데,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징조거든요, 징조. 이제 농사꾼의 촉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꽃이 폈고, 이제 요쪽에도 보면은 요것도 이제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있습니다. 와, 이거 뭐 꽃잎은 다 6개 이렇게, 여기도 6개, 요것도 꽃잎이 6개인가? 아, 요것도 꽃잎이 이제 6개인데 뭐 꽃잎 숫자에 따라서 뭐 고추가 뭐 수정이 잘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선 그래가지고 175개만 한번 좀 여러가지 있는데 중간에 봐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생종, 극조생종 그런 계통 같아가지고 먼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만 잘 견디면 되는데, 그리고 모레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물을 한, 우선 이제 물을 흠뻑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모종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요 사이사이다가 이제 진딧물약을 뿌립니다. 가루약을. 그게 진딧물약을 뿌려놓으면은 진딧물 예방도 되고 그렇거든요. 밭에다 뿌리는 것보다도 이제 요 모종에다 요 밑에다 이렇게 뿌려줘. 그리고 진딧물약이 위에 뿌리면은 끝이 눈이 멀을 수 있으니까 밑에다 최대한 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고추 모종을 심고 북주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줄만 심을 거예요. 우선 실험 삼아서 오늘이 4월 23일인데 강원도 홍천에서 한번 노지에 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종에다가 물을 아주 흠뻑 줬습니다. 물을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딧물약인데, 요게 이제 코니도랑 똑같은 거예요. 코니도 비슷한 성분인데 그거를 여기다 뿌립니다. 뿌리는데 이 고추 위에다 뿌리면 안 되고요. 밑에 쪽에다가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고 이렇게 뿌려주면은 따로 진딧물 그런 거 예방도 되고 그냥 좋거든요. 자, 이렇게 요와 같은 방법으로. 진딧물약을 먼저 이렇게 뿌려주면은 진딧물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딧물약을 먼저 이렇게 방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손 20kg 해서 심으면 편합니다. 꽉 누르고
우선 다섯 개만 해고 제가 끝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북을 줍니다. 작년에 북을, 저 점적 코스 때문에 북을 안 줬더니, 말라서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북 주는 거는 쉬워요. 북 주는 거는 이제, 고추모종 여기 보면은 상토가 보이거든요. 요 상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 북삽 갖다가 여기 떠가지고, 떠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멍을 메워주는데, 요렇게만 놔두면은 제가 물을 아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일주일간 비가 안 와도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북을 안 주게 되면은 바로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을 줍니다. 이걸로 이제 한 삽 떠서 요거 한 삽 뜨고 이렇게 북을 주어 나가고 요거 너무 많이 덮으면은 이게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추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스스로 다른 작물은 일어나는데 고추는 그 상태에서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은 옆에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똑같이 똑고르게 똑바로 이제 똑바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똑바로 이제 어떤 사람은 깊이 심으면 여기 떡잎까지 막 묻어주는데 떡잎까지 묻어주면 안 되고요. 최대한 얕게 묻게 이렇게 심어주면 이제 잘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 정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고추를 정식하는데 이제 2인 1조로 하면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당신이 죽어.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게 한 두럭만 우선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식이요 품종인데요. 흥국시드 식이요 품종. 그래도 심어놓으니까 아주 예쁩니다. 예뻐. 자, 여기는 이제 한 두럭 심었거든요. 두둑 하나만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월 초에 심을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날씨가 일기예보 상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또 내일 모레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안 떨어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날씨가 풀린다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또 이제 음력 2월 달이 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윤달이 앞에 들으면은 또 뒤에가 또 날이 푸근해지기도 해요. 철수가 이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고추밭 그리고 여기는 찰옥수수 밭. 올해는 또 이렇게 한 두럭 건너서 또 찰옥수수 심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심고 여기도 찰옥수수 심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고추밭도 되고 찰옥수수밭도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예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이 4월 23일에 고추 정식을 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